안녕하세요. 진주 난강 여성 축제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천수교에서 진주성을 바라보고 난강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축제와 개천예술제가 동시에 열리거든요.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유동축제는 진주성을 기준으로 해서 척성로 앞 난강변과 그 다음에 진주교와 천수교 사이에가 중심이 돼서 유동축제장이 열립니다. 지금은 천수교에서 진주성과 촉성로를 바라보면서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촉성로가 앞에 난강에 떠 있는 유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소망등을 띄우는 곳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소망등을 자 저렇게 강물에 소망등을 띄우는 겁니다. 자, 강 위에 소망등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세요. 소망등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각자 소망등에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저 성벽은 진주성 성벽입니다. 진주성 안에도 유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난강 위에 이동하고 있는 것은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이 농계호와
김시민호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암 농개바위에서부터 천수교를 지나서 한 바퀴 빙 돌고 오는 코스를 운행하고 있는 유람선입니다. 먹거리는 독일 소세지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속성로입니다. 유람선이 떠가 있는 뒷 바로 뒤에 의암바위 농개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진주남자 미등축제 종합총연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진주남자 미등축제는 10월 5일 토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16일 동안 개최됩니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이며 유등 전등 시간은 오후 6시, 초등 시간은 밤 12시입니다. 부교 통행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부교 티켓은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10월 20일 금요일까지 16일 동안 개최됩니다. 축제 강의에 부교가 설치되어 있죠. 부교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 지주교 앞에 있는 구교입니다.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진주성 정문입니다. 진주성 정문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촉성루가 보이고요. 자, 구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편도 이용권이 2,000원이고 종일 이용권은 6,000원입니다. 구교가 총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뭐 관광객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제 앞에 교량은 진주교입니다. 진주교에 있는 입구 여기까지가 유등축제장이고요. 진주교 건너서부터는 진주 개천예술제 행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장은 거의 다가 뭐 야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 또 구교가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개천예술제 행사장입니다. 난강을 건너갈 수 있는 보교가 총 4개라 그랬죠. 자, 여기가 또 이렇게 보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교를 건너서 강 건너편에가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또 공연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진주난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행사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